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저희 새알람 영상의 댓글들을 좀 보다 보면은 왜 흰차 관리하는 영상은 안 찍어주세요? 흰차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흰차는 뭘 바르면 좋을까요? 이런 댓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새알람 영상들 중에 검정 차나 좀 어두운 차만 나오는 이유는 카메라들이 비포 애프터를 흰차는 못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어두운 차를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하게 보여줬을 때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좀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차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그 관리 방법이랑 흰색 차랑 뭐 회색 차 이런 관리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새 차 영상에는 좀 유색 차량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흰 차주 분들의 댓글이 많다 보니 오늘 영상 하나로 좀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간단해요. 생각보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 세차만 돌리지 코팅은 아예 안 돼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셀프 세차를 안 한 주기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을 차량이에요. 근데 오늘 기왕 흰 차에 좀 때를 벗겨주려면 기왕 손대는 날 대청소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셀프 세차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프리워시하고 카샴푸하고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분 제거제를 뿌려줄 거예요. 철분은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냥 이 철분을 얘기하는데 자동차 주행하다 보면 뭐 이러한 이유들로 그냥 자연스럽게 맨날 달라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흰차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녹나는 차량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주황색 점박이가 붙어 있다거나 그 상태로 녹이 내리고 있다거나 이미지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녹을 방지할 수도 있고 코팅제를 발라도 슬릭감이 안 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이 좀 더 맨들맨들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쐈을 때 이렇게 새알람 영상처럼 비딩슈팅이 이쁘게 나오려면 또 철분 제거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돌토돌한 철분들을 다 벗겨내주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철분 제거제를 그냥 유리를 제외한 나머지 도장면 전체를 뿌려주고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는 작업들은 무조건 셀프 세차를 끝낸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도장면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해야 됩니다. 자, 철분 제거제를 이렇게 분사해주고 철분 제거제를 뿌린 다음에 얼마나 기다려줘야 돼요? 형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으시는데 굳기 전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게 좋아요. 철분은 자동차의 철분들이 이게 크기들이 일정하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것들이 녹을 때까지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라색 반응이 벌써 일어났잖아요. 여기 앞에 이 보라색 반응이 지금 일어났다. 오, 철분 발견했어. 그다음 물 쏘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날아가다 맙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천천히 땅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은데 진짜 많다 이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젤 타입을 사용해서 얘를 한 15분에서 20분 내버려 뒀다가 헹궈줍니다. 그래서 철분 제거제는 좀 중요한 게 고를 때 팁이 있어요. 약간 물성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물성이 강한 애들은 뿌려놓고 햇빛을 받으면 말라버리겠죠. 근데 젤 타입 같은 애들은 햇빛을 받아도 굳지 않아요. 도장면 위에. 그래서 얼룩을 안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아이템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좀 홍보 같긴 한데 또 이런 거 안 알려드리면 안 알려드린다고 또 왜 안 알려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 차를 관리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굳이 그 햇빛 때문에 얼룩을 더 유발해서 두 번 세 번 손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걸 써주고 있어요. 그럼 형 철분 제거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공단 지역 산다 하면 저는 한 1, 2개월에 한 번씩 뿌릴 것 같고요. 그냥 정석대로 관리한다 하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왁스를 바를 때도 뿌리고서 막 닦을 때 타월에 막 타닥타닥 걸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예민한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시는데 아니면 카샴푸질을 할 때 니트를 장갑 끼고 그 윤활력을 만지고 있을 때 오돌토돌하는 게 느껴져요. 아니면 이렇게 담배비닐을 이용해서 이렇게 담배비닐을 손에 끼고 만지다 보면 거기서 오돌토돌한 게 느껴지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그거 느껴지시면 그냥 바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해도 뭐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 새알람 영상 보고서 철분 제거제 했는데 조금은 뭐 이렇게 매끈해진 것 같기는 해요. 오돌토돌한 게 사라졌는데 그래도 남아있어요 하는 것들은 철분이 굉장히 크거나 오래 박혀있던 그런 철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클레이 바나 아니면 클레이 미트 갖다가 빼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일반인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신차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그걸 또 배웠잖아. 신차 때부터 계속 뽑아내주면은 그래도 사용해도 괜찮겠더라고요. 클레이 미트도요. 대신에 좀 너무 예민하고 좀 뭐랄까 스크래치를 유발하기 너무 쉬운 좀 그런 아이템이라 웬만하면 철분 제거제로 하시고 나중에 내가 뭐 프로샵에다 광택이나 폴리싱을 해야 된다 할 때 그때는 그분들이 해주시니까 굳이 내가 사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철분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 우리가 프리워시제, 이건 세정제, 자 왁스 코팅제, 코팅제 이렇게 씻어주는 거, 화장해주는 거, 세척품은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철분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세정제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헹궈주실 때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그 상태로 해를 받으면 얼룩을 남기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구석구석 안에 있는 철분들을 다 빼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라물이 안 나올 때까지 트렁크에 있는 틈새도 빼주고 이렇게 문틈 사이도 빼주고 엔진룸 사이도 빼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헹구는 거. 자, 왁스 코팅을 우리가 자동차에 잘 발라준다 해도 왁스 코팅끼리 섞여서 남는 이런 이물질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44철 산성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막고서 남은 미네랄도 있을 수도 있고 물때도 있을 수도 있고 새똥이 있을 수도 있고 아스팔트에서 튄 더러운 이물질들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지하주차장에서 뭐 이 자동차를 살짝 긁었을 때 페인트 위에 남아있는 그런 얼룩들도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 차들은 차주들이 좀 포기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 누리끼리해졌을 때 더 이상 옛날 광이 안 나 시간이 오래돼서 흰 차가 흰 차답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좀 포기하거든요. 그 다음 새 알람 와서 아무리 세차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옛날 색감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사용해주는 게 바로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아니 나는 호신용으로 들고 다녀. 가끔 이게 또 가끔씩 사람들이 시비 걸거나 이럴 때 사람까지도 지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넣고 다녀요. 보통 호신용으로 전기 충격기 뭐 이런 거 안 들고 다녀. 나 가스총 이런 거 패클 하나면 돼 나는. 방금 우리가 셀프 세차 끝내고 철분제거제 뿌려주고 그 다음 물로 헹궈서 물이 아직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습식 페인트 클렌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걸 건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페인트 클렌저를 보통 여기 지금 요 벌레 때 뭉쳐있는 거 보이지? 뭐 요 정도 없애는데 여기 부분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하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분사를 해놓고 아니면 이렇게 어플에다가 어플에다가 이렇게 분사를 해줘도 되고요. 말 그대로 사람 떼벗기듯이 떼벗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세게 하면은 얘가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가압 딱 봤을 때 여기 안 좋으냐면 살살살살 이렇게 없애주는 요 정도 가압으로만 사용해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 사용 방법. 아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건가? 이름이 페인트 클렌저인 이유는 페인트층이잖아요. 페인트 클렌저. 이해가시죠? 웬만하면 이거 욱성이도 이해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물을 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카메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 보일 거란 말이야, 그치? 이게 근데 반대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걷어내면 차이가 엄청 심하다고.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다들 그 확실히 차이 나지 않아요? 분명히 아까 알칼리성 사용하고 산성을 사용하고 중성까지 사용해서 손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벗겨졌던 때들이 얘로 벗겨져요. 화학 반응도 이렇게 내고 이 안에 작은 입자들이 있어요. 막 0.7 마이크로미터라고 했나? 그러니까 눈으로도 안 보이고 손으로도 만져질까 말까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얇은 입자들이랑 화학 반응을 이렇게 내면서 도장면이 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벗겨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주 그냥 신차로 돼요, 신차로. 페인트 클렌저 갖다가 어디까지 없앨 수 있냐? 벌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백질이에요. 해를 받기 시작을 하고 비를 맞고 주행을 하다 보면 도장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혹여나 나는 세차 초보인데 벌레 제거제를 뿌리고 고압수를 쳤는데 벌레들은 날아갔는데 이 얼룩은 안 없어져요. 핏자국은 안 없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 그런 분들도 이걸로 지우면 됩니다. 새똥 얼룩도 마찬가지로 배설물 안에 모래가 들어가 있고 그 녀석도 도장면을 파고 들어요. 그것도 없앨 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물때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보면은 여기 타르들이 보여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차라면 이렇게 하단을 내다보세요. 그러면은 저 앞에 타이어가 구르다가 아스팔트에서 튄 이런 타르들이 보일 거예요. 그 타르들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타르 제거제를 뿌려서 없앨 수도 있지만 그냥 이 녀석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자,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이 끝나고 나면은 위에 있는 이물질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아까 왁스 얼룩, 코팅제 얼룩도 없앤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왁스랑 코팅제까지 다 없애버려요. 자, 이렇게 클리어 코트층 위에 왁스 코팅제가 올라가면서 내 차를 보호해주는 건데 왁스 코팅제 역할이 원래 그겁니다. 근데 페인트 클렌저, 그러니까 페인트층 위에 있는 걸 클렌징 해버리니 당연히 그 위에 것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탈지 상태까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차 타시는 분들이 나는 왁스 코팅제 한 통, 두 통 써볼 때까지 페클을 안 해봤다 하면 그때 주기는 해주시면 됩니다. 페인트 클렌저는 뭐 진짜 예민한 분들은 한 3개월에 한 번 돌리시고 난 그래도 뭐 그냥 적당히 관리하는 것 같아 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번 더 벗겨놓으면은 그 후로는 뭐 만질 일이 거의 좀 없습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대청소하는 것처럼 깨끗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자주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까지 좀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건식과 습식의 차이, 이거는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 방법 그대로 가시면 되고 아 내가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눌러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다. 니다.
그리고 도장면이 이렇게 탈지가 되어 있을 때는 타월을 이렇게 잡아 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장면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완전 뽀득뽀득하거든요. 완전 접시예요, 접시. 퐁퐁으로 닦은 접시 같은 느낌이라 이 상태로 타월은 빡빡 막 물기 안 닦여준다고 막 문대면은 그대로 다 상처를 입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렇게 잡고 두들겨주는 겁니다. 두들기면서 물기 없애주고 빼주면 돼요, 이렇게. 사실 그리고 검정 차들도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파란 차도 이렇게, 빨간 차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진짜 흰 차니까 흰 차는 사실 왁스 코팅제를 발라도 약간 마음의 광이다 뭐 이러잖아요. 자기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흰 차에서 좀 어울리는 코팅제들은 좀 환하게 만들어주는 코팅제들이 있어요. 홍보가 아니라 진짜 광부스터 같은 애들이 우리가 모터쇼에 사용하고 쇼카에 사용하고 뭐 전시장에 사용하고 이런 왁스 코팅제이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을 발라주면은 더 환해지는 느낌이 나겠죠. 때 벗겨놓고 화장을 입혀놓은 거니까 그런 코팅제로만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바르셔도 됩니다. 뭐 나는 지속력이 중요한 사람이야 하면 지속력이 좋은 거, 나는 슬릭감이 좋은 사람이야 하면 슬릭감이 좋은 거. 근데 단지 광만 따졌을 때는 이제 그런 카티바 같은 게 괜찮은 거고, 난 비딩을 좋아해 하면 비딩 좋아하시는 거 그거 바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장하는 방법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씻겨내는 과정이 흰차는 중요한 거지. 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때를 벗겨놨냐 안 벗겨놨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고서 이런 코팅제를 아무거나 발라주시면 흰차 방법은 끝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그 제품 보기라고 해가지고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영상을 내리면 제품 보기가 돼 있더라고. 이런 데다 해놓을게요. 이거 어차피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사용했던 거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는 그냥 내가 또 알아보고서 내가 더 좋은 거 찾아볼란다 하면은 그런 걸로 하셔도 되니까 그냥 괜히 아니 이렇게 정보 알려줘놓고 그럼 거기다가 니네가 뭐 썼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한 거를 안 남겨놨을 때 또 사용한 걸 남겨놓으면은 광고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는 쇼핑몰을 대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다 내 돈 내 사는 맞습니다. 저기 도매로 사오고 내가 쓰고 해서 그런 거지 이제 이 정도면 초보자한테 쓰기 괜찮다 이런 걸 추천드리는 것 뿐이니까, 내가 지금은 위치가 이제 뭘 들고 나와도 광고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매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고민하는데 유튜브가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철분 제거제 이용해서 맨 처음에 오돌토돌한 피지들을 전부 다 빼줬고 피부에 있는 클렌징을 전부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화장까지 입혀줬으니 더 깔끔한 피부 위에 세수를 하고서 선크림을 바른 게 되겠죠. 근데 세수 안 하고서 다음날 자고 일어난 다음 다시 선크림 바르면은 그 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세수를 다 한 다음에 선크림을 입혀놨기 때문에 퍼포먼스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럼 물을 한번 싸볼게요. 훨씬 더 튕겨내는 게 유리막 코팅 같다. 왜냐면 우리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데 거기 오돌토돌한 뭔가 있으면 일자로 잘 안 내려가겠죠? 근데 그걸 다 지워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흰차로 오랜만에 하니까 더 보기 좋네 이게. 그래서 날씨도 오늘 모처럼 좋고 해가 떠 있으니까 클렌징을 싹 한 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이쁜 광도랑 이쁜 음악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